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영상은요, 릴라 0.11.0 하고요 같다고 30블럭인데요, 대국 조건 먼저 보실게요. 석전바둑입니다. 석전바둑 릴라 초창기 버전이 과연 같다고 30블럭 최신 버전을 상대로 석전바둑을 어떻게 펼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 일단 화점부터 출발했고요. 날짜 걸치고 날짜 잡았고 날짜로 들어갔는데 손 빼고 우하기부터 걸쳤습니다. 그 다음에 좌하기 걸치고요. 보통 젖바둑은 이런 식으로 네 군데 길을 다 이렇게 걸쳐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좌상기부터 이제 공략 들어갑니다. 삼삼을 지키지를 않고 이렇게 핵공부터 했네요. 삼삼을 주니까 이렇게 이제 붙이고요. 이제 손 뺐죠? 손 빼고 좌하기 이렇게 또 압박을 가고요. 또손 빼고 어깨를 짚었습니다. 어깨 짚으니까 밀고, 띄고, 끼우고 나서 이렇게 변쪽으로 이렇게 날짜를 띄었네요. 하나 찌르고, 또손 뺐죠? 좌상, 아예 좌변에 지키고요. 하변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 릴라가 공격을 들어갔는데, 한칸 띄었어요. 보통 이렇게 붙이거나 삼삼 들어가질 않습니다. 젖바둑이니까요. 띄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이제 서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하변에 이제 백돌 이렇게 한칸 띄어가지고 자리 잡았죠? 붙여놓고요. 그냥 삼삼 들어갔습니다. 막고,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막으면은, 뭐 이게 뚫던가 아니면은 이게 호구자리 이렇게 해서 급수로 이렇게 선수를 하겠다 이거죠? 찔렀어요. 이 찌르는 수가 좋았죠? 이렇게 찌르고 나니까, 백이 약점이 많이 생겼어요. 이때 어디를 있는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귀쪽을 먼저 이었네요. 그러니까 단수 치고, 이었어요. 이러면 이제 약점이 좀 많아서, 일단 찔러면 이제 양단수 놓으니까 한쪽을 어떻게 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변을 띄웠고요. 갖다 붙이는 게 선수죠?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이제 옆구리 붙이니까, 호구 쳤습니다. 호구 쳤는데, 아, 재미난 수가 있었어요. 단수 자리인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단수 칠 거고요. 먹여 쳤는데 여기서 허기 따고요. 단수 치고 다음 쳤을 때 잊지를 못했어요. 이으면은 단수 치고 빠지면은 아마 이게 우변 흑돌이 죽을 수가 있죠. 위험하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넣으니까 따가지고 됐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백돌은 연결됐죠. 집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앙으로 연결돼가지고 백이 크게 나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의 선수인데 이제 압박을 했죠. 이제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밀고, 그러니까 중앙을 막지를 않고, 오히려 집이 날수 있는 모양을 이렇게, 이제 압박을 들어갔죠? 중앙을 한칸 띄고요. 따라 띄고, 또 중앙 띄고, 지금 보시면 중앙이 백이 모양이 좋은데, 흙이 이렇게 퐁당퐁당 띄어가지고, 중앙 모양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타고가 이제 집 모양을 없앴죠. 이게 선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 모양을 없앴습니다. 물론 우변에는 흙이 밀면은 한집날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후수 한집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돌 사이를 갈라 놓으니까 하변 흙돌하고 상변 그 위에 있는 우변의 흙돌하고 완전 분리시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흙이 한칸 띄어가지고 뛰었는데 여기 손 빼고 이게 이 자리 이 자리를 둬가지고 받게 하고요. 섰습니다. 이 서는 것이 나중에 백이 젖히면 미색마가 되겠죠. 근데 받지를 않고 먼저 들여다봤네요. 이어주고 흙은 이제 우변 백돌을 압박을 했는데 손을 빼고 하변을 쳤습니다. 일단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귀를 우산길 젖히고요. 막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위로 치받았죠? 치받으니까 늘어주고 손 빼고 먼저 밀었습니다. 먼저 미니까 여기 갖다 붙이고요. 여기서 우변 백돌이 위험해 보이는데 거꾸로 하변에 호구를 쳐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하변에 이 흙돌이 살지를 못했어요. 이게 흙이 이 자리에 놓으면 콕 집어가지고 집 모양 안 되죠.
물론 지금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단수 쳐놓고 갖다 붙였죠? 갖다 붙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밑을 빠지면은 위로 서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그 이제 우상 우변에 있는 백도를 이제 처치해서 넘어가겠다니까 단수 치고 있고 하나 끊기는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었죠? 이으니까 이렇게 밀고 이렇게 젖혔는데요. 젖혔을 때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 먼저 찔렀습니다. 먼저 찔리면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겠죠? 받으니까 바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 뺐죠. 이제 흙이나 백이나 이제 크게 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하변 흙돌이 살지를 않았는데 지금 손을 빼고 있어요. 뭐 붙여서 나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손을 빼고 상변으로 갔습니다. 상변을 가니까 밀고 밑으로 빠지니까 끊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좋죠. 이 끊은 의도는 나중에서는 알게 됐는데 일단 이렇게 중앙 쪽을 막아두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잡으니까 백 약점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하변 흙돌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제 흙이 중앙 삭감으로 뛰었는데 뛰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상변에 넣은 백돌 연결해 갔죠. 끊었지만은 이렇게 호구쳐서 연결해 갔죠. 연결해 가니까 이제 흙이 좌변에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늘고요. 젖히니까 위에서 받았죠.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 때 한 기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하변 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집 모양을 만들어도 콕 집으면 집이 안 나죠. 벽을 만들고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흙돌이 다 죽는다고 보면 상변에 이돌 뭐 죽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크죠. 하변에 이돌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석점이니까 뭐 선착의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중앙에 집을 지어 가지고 다 줘버립니다. 이게 좌변에 있는 백돌 두 점도 줘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수로 또 좌변 밀고 이렇게 날짜 띄어 가지고 중앙에 집이 상당히 크게 났죠. 이 모양에서 한번 형세 판단을 보면 이 돌이 죽었죠. 그 다음 하변 흙돌 이게 나가봐야 아마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개가를 보면 이미 역전을 했습니다. 백이 12지 이렇게 해서 이 돌이 죽었다고 보면은 아주 빡빡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기, 이제 좌하기에만 약간 삭감하면 바둑이 이제 완전히 백 카타고가 승기를 잡을 것 같아요. 중앙을 이렇게 튼튼해주고, 하나 끊어 놓은 게 좋죠. 나중에 끝내기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중앙으로 놓는 수는 없죠. 이렇게 먼저 끊어가지고, 끊어 놓으니까, 중앙으로 놓는 손은 이제 완전 차단시켜 놓고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이니까 늘고 중앙 쪽을 막아주고요. 상변에 하나 젖혀 놓고 갖다 붙이고요. 다음 쳐질 때 이어주고 뒤로 빠지니까 늘어가지고 이었을 때 막아주고요. 귀 쪽으로 한칸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니까 귀 집이 다 날아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우상기 쪽에 이렇게 두긴 뒀는데 한칸 폭 뛰어가지고 저기에 흙집이 다 사라졌어요. 서로 이제 옥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배를 따지도 않습니다. 이어줍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백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개괄을 한번 해볼까요? 중간 형세를 보면 하변 흙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거의 백이 19집 앞서고 있죠? 카타고는 지금 계산서가 넣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7전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백도 하변을 돌보질 않고,
또 손을 뺐어요. 끊어봐야 수가 안 되죠. 근데 왜 릴라가 이렇게 안 돈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실제 대구 갈 때 보니까 릴라가 성률이 이 당시 한 60%인가 그랬을 거예요. 60몇 프로. 아마 사화를 착각한 것 같아요. 릴라가 이 돌이 살아있다. 또는 뭐 죽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변을 돌보지 않고 계속 다른 데 끝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백 입장에서는 뭐 이게 급할 게 없죠. 이렇게 나머지 끝내기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 먹여치고, 그죠? 이제 단수를 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나머지 한 집짜리 끝내기까지 전부 다 하고 나서, 그죠? 한 집짜리 끝내기를 다 하고 나서, 먹여치고 땄을 때, 뭐, 이런 수는 의미가 없죠. 이제서야 아마 이게 하변 흑돌이 죽겠다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 넣으니까 살 수가 없죠. 다음 쳐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집 모양을 내려고 했는데 콕 집어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변이 졸지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릴라가 미래를 못 버리고 이렇게 계속 주는데 카타고는 그냥 깔끔하게 다 따버리고요. 공배 이어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치중 들어가니까 이제 백이 어떻게 해볼 수는 없, 아니 흑이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너무 튼튼하죠? 이어봐야 뭐 한칸 띄어봐야 갖다 붙이고 있으니까 집 모양이 날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릴라가 돌을 던졌네요. 이렇게가 보시면 하변 이돌이 대마가 다 죽었죠? 백이 22집을 앞서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타고가요 이게 좌변에 있는 백돌 다 죽이면서 중앙을 다 틀어막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변 좌하기에 이렇게 집을 깨니까 가뿐하게 이겼습니다. 나머지 뭐 다른 데 크게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겼어요. 아마 릴라에 아마 사활 착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든 저렇든 카타고 30블럭의 공격력이 엄청나죠. 초반 초중반에 이렇게 이제 이 돌이 죽으니까 다른 데서 카타고가 크게 싸움을 하지 않아요.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양보를. 굳이 침입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벽을 튼튼했죠. 이게 우리가 보면 그 기생충에 나왔던 그 송강호의 멘트처럼 카타고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굳이 이렇게 다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고 중앙만 다 틀어막으면은 이봐도 이겼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흙 한 점을 잡지 않고 흙 한 점 잡으면 틀어막혀서 집이 생기니까 늘어가지고, 그죠? 뭐, 한 칸 뛰거나, 아니면 삼삼을 들어가거나, 뭐, 비마 끝내기를 하거나, 그 정도만 해도 이긴다, 이거죠? 계산서가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어차피 이 상태에서, 뭐, 백이 막아봐야, 찌르고 맞고, 찌르고 젖히고,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이긴다고 이렇게 계산서가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아무리 릴라 초창기 버전이라 해도, 석점을 깔았는데 석점 바둑도 못 이긴다는 게 아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릴라 0.11.0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수거든요. 아마 거의 모르긴 몰라도 거의 프로급하고 맞먹거나 프로보다 약간 세거나 그럴 것 같은데 카타고 30블럭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형세 판단 능력과 어떤 그 사활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지 않나. 아주 그 프로그램이 잘 개발된 AI인 것으로 아마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방송에 나왔던 릴라와 카타고의 석점 접바둑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